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자인 설명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형 럭셔리 스포츠 세단 G80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네시스 G80 스포츠 디자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G80 스포츠 디자인에 관련해서 외장 디자인, 그리고 내장 디자인, 컬러 등각 파트별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신 디자이너분들의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후에는 포토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한 포토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SNS 이벤트를 통해서 G80 스포츠 사진을 SNS에 올려주시고 저희 안내 데스크에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고급 USB 선물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도 함께 하시고요. 또한 포토 세션 때 우리 담당자분들께 많은 질문도 하시면서 오늘 좋은 소통의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네시스 G80 스포츠 외장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외장 디자인 2팀 김성로 책임연구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대 외장 디자인 2팀의 김성로 책임이고요. G80 스포츠의 외장 스타일링 디자인을 담당을 했습니다. G80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실 풀체인지 모델은 아니고 앞뒤 범퍼와 측면의 알로이 휠이 바뀌는 파생차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상품성 개선 모델 또는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그 페이스 리프트라고 해가지고 사이드에 있는 앞뒤 도어 빼고 루프라든지 후드, 사이드 쿼터 판넬 또는 앞뒤 범퍼까지 해서 거의 페이스 리프트 차종을 보면 기본 차랑 완전히 다른 누구세요라고 말을 할 정도의 그 이미지 변경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요. 상품성 개선 모델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G80 스포츠에서 기존 DH 대비 변경되는 부분들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프론트에 그릴과 프론트 범퍼 포함 앞쪽 플라스틱 파트가 되겠고요. 사이드에서는 사이드 미러와 알로이 휠, 그리고 하단에 사이드 실이 바뀌었습니다. 또 리어 쪽에서는 리어 범퍼와 하단 디퓨저가 바뀌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어제 현대에서 이제 IG 새로운 모델에 대한 렌더링 공개가 됐는데, 풀 체인지 모델이 있고 부분 변경 모델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업무 양은 디자이너들이 봤을 때풀 체인지 모델이 훨씬 많습니다. 디자이너들이라든지 인원도 더 많이 들어가고 개발 기간도 더 길어요. 근데 이 부분 변경 모델 같은 경우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풀체인지 모델도 디자인을 해봤고 부분 변경 모델도 디자인을 해봤는데, 지금 G8 스포츠나 G8와 같은 부분 변경 모델이 사실 디자인하기는 훨씬 어려워요. 변경 범위가 작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왜 그러냐면요. 사실 요즘에 파스 변경 모델들은 사이드가 안 바뀝니다. 사이드에는 철판은 그대로 가죠. 심지어 프론트나 리어 쿼터 판넬도 안 바뀌고 후드도 안 바뀌어요. 앞에 플라스틱 파트만 바뀌는데, 문제는 이 디자인을 차별화하면서, 그러니까 바뀌어 기존 차보다 바뀌어 보이게 하면서 또 기존 차의 사이드 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G8이 6월인가요? 그때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 사진 공개가 됐을 때그 사진을 보시고 뭐가 바뀌었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디자인에서는 그 기존 DH보다 G8 같은 경우에 볼륨이라든지 뭐 섹션 많은 부분들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딱 봤을 때이 느낌이 기존 DH랑 비슷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GA 스포츠를 디자인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DH의
역설적 약간 풍부한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물을 흐르는 듯한 라인감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바뀌어 보여야 되거든요. 거기다 또 기존 DH가 있고 DHH 있고 GL 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차종이 디자인이 별 차이가 없다면 사실 GL 스포츠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시작할 때 기존 GH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G8 같은 경우에는 기존 DH 대비해서 뭐 저기 풍부한 볼륨감이라든지 내지는 뭐 정교한 디테일감 또는 안정적인 자세를 개선을 해서 기존 럭셔리 그 대형 럭셔리 세단의 이미지와 가치를 조금 더 찾아냈다고 보시면 G8 스포츠 같은 경우는 G8 대비해서 보다 공격적이고 과감한 범퍼 조형과 또 고성능 버전은 아니지만 나름 스포티하면서도 고성능 느낌이 날 수 있는 트림류대 디자인들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알로이 휠 또는 테일 프리 머플러 등을 통해서 차를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G8이 정장을 이렇게 멀끔하게 빼입은 좀 약간 세련되고 조금은 트렌디한 남성의 모습이라면 GA 스포츠는 그 정장을 딱 벗었을 때 몸에서 드러나는 근육질이라든지 파워풀한 이미지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전면부를 보시면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지금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내걸고 있는 크레스트 그릴이 있습니다. 크레스트 그릴의 기본 외곽 프레임을 유지를 하면서 안에 들어가는 타입을 GA 대비 메쉬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기존 G8이 가로 타입 그릴 바를 쓰므로써 럭셔리하면서도 전자는 느낌을 준다면 GA 스포츠는 기존 G8의 헤리티지는 유지하면서 안에 내용을 메시 타입으로 바꾸면서 조금 더 과감하고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내고 싶었어요. 범퍼 조형도 보시면 그릴 주변으로 내려가는 이런 빠른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조금은 더 근육질을 형성되는 입체감이 조금 더 GA 대비 많이 보이는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런 섹션감의 변화 굉장히 많아요. 또 프론트에서 보시면 그릴 하단에 들어가는 인테이크 또는 양쪽 측면에 들어가는 에어커튼을 통해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싶었던 게 사실 디자인의 의도였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존 DH와는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면에 보이시는 19인치 알로이 휠 같은 경우는 기존 뭐 전혀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멀티 스포크 타입의 다크 스포터링 휠을 씀으로써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한 이미지를 내고 싶었고 또 리어 쪽에서 보시면 리어 범퍼는 사실 프론트 대비 그렇게 많이 과감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 디자이너인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약간은 2차 고성능 버전은 아니지만 테일 트림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쿼드 타이틀 머플러 4개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주변 범퍼면들을 조금 정제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GA 스포츠가 뭐 여러분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AMG나 M 같은 고성능 버전은 아닙니다. 사실 고성능 버전은 아니고요. 또 사실 또 현대에서는 N이라는 고성능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은 많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의 GA 스포츠의 의미를 찾자면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G8 레벨에서 나올 수 있는 스포츠 모델이다. 왜냐? 유일무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EQ900에서 스포츠 버전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나오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GA 스포츠의 디자인이 앞으로 나올 디자인 차들의 어떻게 보면 스타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장 디자인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제네시스 G8 스포츠 내장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디자인 설명에는 현대자동차 내장 디자인 2팀 김성호 책임연구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네시스 G8 인테리어를 담당한 김성호 책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선 저 인테리어를 담당하지만 그 익스테리어가 워낙 잘 나오고 그
진행 과정에서도 참 너무 멋있어가지고 참 인테리어를 봤을 때는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솔직히 이게 변경 범위가 솔직히 많지는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익스테리어만큼 인테리어를 소비자들이 좀 더 스포티하게 느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변경 범위 중에는 이제 메인은 스티어링 휠이고 그 스티어링 휠에서 좀 더 스포티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G8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4스포크, 그러니까 휠에 그 4개의 어떤 스포크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직경, 이 전체 휠의 직경이 380으로 좀 이렇게 크게, 그리고 림 단면도 좀 얇아가지고 그 당시 때는 좀 더 이렇게 편하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 좀 더 점잖해 보이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반면에 스포츠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우선 큰 차이는 직경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380을 370으로 줄여가지고 주행할 때 약간 어떤 핸들링 같은 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좀 파이를 줄였고요. 그리고 가장 그 스포츠에 느껴질 수 있는 그 그립감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 그 연구개발팀에는 그 인간공학을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여러 이렇게 막 연구를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잡았을 때 가장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림의 단면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잡으면은 분명히 기존의 어떤 G8의 어떤 스티어링을 느낌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형상적으로 좀 차이는 G8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냥 와이드해 보이고 좀 점잖은 반면에 저희 이번에 G8 스포츠 같은 경우는 홈커버라든가 약간 단면, 스포크에 좀 더 입체감을 줘가지고 딱 봤을 때 좀 라이트하면서도 되게 입체감이 있어가지고 어떤 볼륨 같은 게 느껴지면서 어떤 스포티함을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 중에는 그 센터페이시아에 어떤 버튼류, 다이얼 로브를 좀 부분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더 디테일적인 측면이라든가 좀 고급화 위주로 좀 접근을 해가지고 그 다이얼 로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플라스틱 느낌보다는 리얼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해가지고 좀 더 고급스럽고 그리고 좀 더 실버블을 넓게 해가지고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좀 더 이렇게 느낌을 좀 바꿔보았고요. 그리고 페달부에는 기존에 그냥 블랙 모노톤의 페달에서 좀 더 이번엔 메탈 소재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보이거나 이렇게 사람이 누를 때 좀 더 스포티한 어떤 메탈이 적용된 그 서스 느낌의 그 페달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트인데요. 사실 스포츠 드라이빙 하다 보면은 좌우 흔들림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희가 시트의 사이드 볼스터 쪽에 볼륨을 더 키워가지고 어떤 좌우 핸들링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허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운전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장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잠시 후에 포토세션 때 편하게 사진 촬영도 하시고요. 또 저희가 책임 연구원님들을 VIP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들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아마 책임 연구원님들께서 아주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꼭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네시스 G80 스포츠 컬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디자인 설명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칼라팀 정유나 책임연구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칼라팀에서 제네시스 G80 스포츠 컬러를 담당한 정유나 책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존의 G80 대비해서 스포츠가 변경된 부분은 외장 컬러가 두 가지 정도가 추가됐어요. 전용 외장 컬러가 두 가지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는 터빈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빈이 돌아가면서 조금 그 단단한 미속에서 그
그 빨갛게 변하는 그 터빈 레드에서 고채도의 선명한 레드 느낌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컬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그 대형차에서는 레드 컬러가 이렇게 밝은 레드 컬러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스포츠를 런칭하면서 저희가 이제 메인 컬러로 좀 진행을 해 보았던 컬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전시장에는 없는데 이제 도어를 보시면 폴라 아이스라고 해서 그 라이트 블루 계열의 컬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왜 빙하에 보면 단단한 빙하의 느낌에서 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스포티하게 표현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도 한번 도어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두 개가 아니고 저희가 진행을 할 때는 세 개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카본 메탈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내장에 그 블랙 카본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컬러와 매칭해서 저희가 내장에도 카본 메탈 컬러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앞서서 GAT 런칭을 할 때 그 컬러는 먼저 선 적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외장 컬러를 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앞에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기존의 GAT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라이트한 반광 돌금으로 그릴이나 뭐 램프나 휠 쪽을 다 이렇게 밝은색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하고 또 무거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휠도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릴이나 이런 것도 다크크롬 계열로 해서 좀 더 눌러주는 컬러를 적용해서 트림을 외장 트림 컬러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익스테리어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했던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카포 컬러가 저희가 유색을 외장에 많이 쓰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카포에 들어있는 고급스러운 느낌이랑 금속의 느낌이 같이 들어가면서도 컬러 포인트, 고급스러운 컬러 포인트로 카포 컬러까지 추가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장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여기 좀 앞에서 잘 안 보이시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블랙의 헤드라이닝이 블랙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으로 스웨이드가 헤드라이닝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얼 카본이 저희에선 처음으로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패턴이 아니고 진짜로 리얼 카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장이 좀 이렇게 어두운 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컬러